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요새 막 급발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급발진도 급발진 있죠.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내가 급발진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브레이크가 안 먹잖아요. 급발진이 나면은. 저는 지금까지 정비를 하면서 세 번의 급발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아, 사장님 본인이요? 네네네. 그런데 정비사이다 보니까 저는 대처를 했어요.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 한 대는 담을 받고, 큰 사고는 안 났죠. 담한번 받고 끝났죠.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그때 브레이크를 제동을 해서 시동을 껐습니다. 그 차가 X차인가요? 저는. 네, X차였어요. 급발진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아니, 카센터 사장님이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되게 절망적이네요. 절망적이죠. 저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한테 그거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건 정비사가 바라보는 눈으로도 그거는 자동차의 문제이지 대부분이 결론 나는 거 보면은 뭐 운전 미숙으로 대부분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 그건 동의 못 합니다. 그럼 급발진이 나면 네.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최대한 당하는 수밖에요. 가까운 곳에 그냥 박는 게 최선인가요? 그렇죠. 제일 피해가 적은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동이라든가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의 그 영상을 보나 뭘 보나 꽝입니다. 네, 진짜 급작스럽게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시동을 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90%입니다. 아니, 그럼 진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정말로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급발진이 가만히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네. 90% 이상은 시동을 건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주행 중에 그러지 않아요. 아. 가만히 보세요. 저는 그걸 네. 세번다 시동을 거는 과정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봐도 그랬었어요. 대부분이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를 넣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발생이 돼요. 그 현상이 그때 나타나요. 그러면 일단은 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저희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네. 일반인들은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사장님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는 브레이크 밟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껐지요. 브레이크 밟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 브레이크 키를 밟고 있는 네.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넣을 때 발생이 되니까 네.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게 노이로제가 있죠. 저는 지금도 그래서 드라이브를 넣는 순간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대처를 하죠. 그러면은 앞에 사람이 있으면 시동 걸면 안 되겠네요. 저는 지금도 제일 네. 무서운 게, 오라이 오라이 하거나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네. 때 뚫고 나가는 거를 종종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긴장을 해요. 그 부분을. 언제든지 급발진은 이루어질 수 있다. 내 차는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 그럼 급발진이 특히 많은 차가 있나요? 그거는 대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차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포텐샤에서도 있었어요. 포텐샤요? 예. 엄청 옛날 옛날 차잖아. 차인데도. 그것도 그런데 전자식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시스템 네. 그럼 결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시스템 결함. 급발진이 없는 차도 있나요, 그럼? 기계적인 차에서는 제가 못 느꼈으니까 옛날 기계식 차. 오래된 그때는 차는 본 적이 없다. 없습니다. 예. 정비를 저는 이제 기계식부터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전자식으로 바뀌고서 그렇게 됐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으셨겠네요? 보상 못 받았죠. 지금도 보상은 제대로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고 나는 거못 막는다면서요? 네. 어차피 못 막는 건데, 네. 그러면 대처라도 잘 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처는 팔자르니 생각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뭐 대처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순간에 최대한 사고 차가 예를 들어서 가는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대한 제동을 하고 시동을 꺼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핸들을 가장 피해가 안 가는 쪽에다 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당연하죠. 적당한 곳에 그쪽에다 박아라. 박아야죠. 아, 너무 잔인하다, 진짜.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피해가 가장 적은 곳에다 박는 방법을 항상 그리고 시동을 걸면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급발진은 무조건 날 수 있다. 내 차도 날 수 있다. 그리고 시동을 건가 동시에 드라이브 넣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마라. 물론 안 떼야 되겠죠. 떼지지 않는 시스템이긴 하나 네. 힘을 꽉 주라는 거죠. 차주가 내 차 급발진이 날 거라는 걸 좀 미리 이렇게 알 수는 없을까요? 그건 전혀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하지요.